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 이게 뭐지? 최고의 연주자를 찾습니다. 악기 연주에 자신 있는 친구들은 맑은 소리 합주단으로 찾아오세요. 지휘자 김박자 선생님. 최고의 연주자를 찾는다고? 나도 연주에 자신 있는데 한번 찾아가 볼까? 우와, 나도 가야지. 가서 내 실력을 뽐낼 거야. 뭐? 저번에 모야몽 네 실력을 봤는데 형편없던걸. 가서 망신만 당하지 말라고. 어? 내 실력을 무시하다니. 아이, 얘들아, 싸우지 마. 이럴 때가 아니야. 어서 연습해야지. 어서 가자. 악기 연주라니. 큰 소리는 쳤지만 자신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연습해야지. 열심히 연습하면 훌륭한 연주를 할 수 있을 거야. 흥! 연습은 무슨? 귀찮은데 잠이나 자라고. 옳지! 그런 방법이 있었지? 내 이름은 김박자. 나는 최고의 연주회를 열기 위해 최고의 연주자를 찾고 있지. 오늘은 어떤 친구들이 찾아올까? 안녕하세요. 최고의 연주자를 찾는다고 해서 왔어요. 잘 찾아왔어요. 하지만 최고의 연주자만이 우리 맑은 소리 합주단에 들어올 수 있어요. 자, 그럼 어디 한번 실력을 볼까요? 저는 플루트를 연주하겠어요. 합격! 정말 맑고 고운 소리였어요. 다음은 누구인가요? 저는 기타를 연주하겠어요. 역시 합격! 어깨가 으쓱으쓱할 만큼 멋진 소리였어요. 다음 친구 있나요? 저는 바이올린을 연주하겠어요. 합격! 합격! 하늘로 날아오를 만큼 높고 경쾌한 소리였어요. 합격이에요! 더 이상 없나요? 저요! 저도 준비했어요! 저는 피아노를 연주하겠습니다. 세상에나! 아니, 모야몽이 저런 연주를? 어? 그런데 모야몽 옆에 있는 건 뭐지? 이럴 수가, 세상에! 당신은 천재예요! 모야몽! 네가 연주한 게 아니었어! 모야몽, 너 정말... 아니, 이건 얘들아! 모야몽! 으아!
모야몽, 더 열심히 연습하도록 해요. 진짜로 연주할 수 있을 때까지 말이에요. 으아, 아이고, 발이야. 한 달 뒤. 여기인가? 최고의 연주회가 열린다는 곳이? 모두들 정말 잘해주었어요. 특히 모야몽. 모야몽이 열심히 연습해준 덕에 최고의 연주회를 열 수 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다음 달에 또 연주회를 열려고 하는데 어떤가요? 저는 집에 일이 있어서 안녕히 계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줘.